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소용훈 전문가에게 마감 전략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천원 만에 시장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어떻게 오늘 시장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도 2700선을 뭐 한 번에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한국 자체만의 모멘텀이 좀 부족한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엔비디아발 HBM 밸류체인 관련된 기대감도 좀 불러일으켰고 여기에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의 외국인을 수급을 좀 불러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현선물 합쳐서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도주가 반도체 섹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의 지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들의 주도주격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중형주 쪽, 중소형주 쪽의 반도체 쪽도 낙수 효과를 좀 보이면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외국인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섹터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결과적으로 코스피도 2700선도 좀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줄 것이고요.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딘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900선을 좀 넘겨놓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920포인트 가까이 좀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차전지 섹터에서는 물론 오늘 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만 전고체라는 쪽에 좀 분류가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는 모든 섹터를 보기보다는 전고체 쪽에 좀 압축을 해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섹터는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쪽 이런 쪽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일본의 전염병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제약주들도 그와 관련된 종목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오후장에서는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 이슈도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조정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5천원 만에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전략 잘 적용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